동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물파전 말고 다른 파전 좋아하시는 거 없나요? 다른 파전? 삼파전? 그 파전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또 손오공이 직접 만든 그 에네르기 파전? 또 그것도 맛있지. 굉장히 맛있어. 특별한 맛이야. 무슨 맛인지 좀 알려줄까? 크리링 맛이야.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특별한 맛이라고. 미드인데, 미드야? 1핑님이? 그럼 나는 2픽이 원딜 탑을 갈까? 탑이나 정글 가면 내가 피들스틱 한번 보여줄까? 탑 내가 좀 안 갔던 캐릭 있나? 좀 재밌는 캐릭? 그래서 좋고 리신? 리신 탑 못해. 모데카이죠 탑. 탑입니다. 모데카이죠 탑이다. 큰일 났네. 아니야, 작은 일이야.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뭐. 배움에 뭐 시기가 어딨나. 필요하다 싶을 때가 타이밍이지. 일단은 인벤을 좀 접속을 해가지고 모데카이죠. 빠르게 좀 습득을 하겠습니다. 딱 여기 저 컨트롤 저 모든 노하우의 그 엑기스 집약체 아니에요. 이색 메타. 이색은 버려. 모데 패치 그만해줘. 1년에 한 번만 이거다. 모델을 1년 이상 했다는 거지. 1년에 한 번만이란 건. 오케이. 와, 말 많아. 이런 사람 믿을 만해. 오케이. 특성만 보면 돼. 잠시만요. 이거 좀 찍을게 먼저. 네 개, 세 개, 두 개, 세 개. 하나, 세 개. 두 개. 이건 왜 안 찍어? 뭐야? 모자라. 안 모자라. 뭐 안 찍은 거야? 이거. 뭐야? 찍었는데? 333. 이거. 자, 장인분이 시키는 대로 찍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 특성 장인분이 시키는 대로 찍었고, 그 다음에 이거 점화 들어드릴 것 같은데, 순간이동보다. 이거 봐. 장인분도 순간이동 되네. 점화. 나도 점화 들고. 그 다음에 선마는 당연히 2선마겠지? 선마는 뭐 당연히 2선마일 테고. 성체 든 거 아니야? 지금 방어론 들어야 되나? 탑이 자크. 자크면은 성체 들어도 되겠다. 오케이. 성체 마방에 주문 가면 되고. 좋다. 그러면 WEQQQQ. Q가 선마구나. 그 다음에 W 선마고. 오케이. 대충 알아. 모데카니 옛날에 많이 해봤어. 모데 AD로 바뀌었어. 아니야. 난 바뀐 AD 말고, 바뀐 AD 모데카이저 말고, 그냥 겁나 모데카이죠. 난 그걸로 갈게. 가봅시다. 해피엔딩이다. 감사합니다. 신께서 또 저의 다급함을 아시고. 감사합니다. 역시 신은 계셔. 신은 계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맙소사님 팬가게. 이거는 진짜 5픽 걸려도 만족해야 된다. 이건 솔직히 5픽 걸려도 만족해야 돼. 하늘이죠. 5픽 걸려도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저격하기 진짜 어렵네요. 저격하는 게 그게 예산 일이 아니야. 지금 저격번을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치가 되는 판의 그 확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 그 뱀픽이 다치되는 그 확률이. 내가 다치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다치, 타인이 다치 않은 확률이. 그거 계속 기다리면서 Q 돌려. 왜냐면 이 방송하고 저격하는 사람 그 방송 보는 한거하고 한 7초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7초마다 한 번씩 Q 돌리면서 Q 취소하고 한 번 더 돌리고 취소하고 한 번 더 뜨기 전에 취소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 혹시라도 다치 될 때 저격 타이밍 맞게 저격하려고. 지금 저격번들 뜨끔할 거야. 저격번들 뜨끔할 거야. 지금 시빈정이라고 하시는 개업님 저 강태 대상이야. 내가 물증이었고 심증만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지. 이럴 때 막 BJ들이 이런 말 할 때 인정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해봤다는 거거든. 이거는 저격 해본 사람들만 알거든. 나는 어떻게 하냐고? 자, 일단은 정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글 리신이 살았기 때문에 리신 가는 거 괜찮아요. 리신 가는 거 괜찮아. 올라프? 그래. 탑 올라프 한번 가볼까? 그래. 탑 올라프 한번 가보자.
탑감. 그래 올라프 오랜만에 한번 가보자. 올라프 제가 또 스킨도 많아요. 어, 요거 펜타킬 올라프 한번 가보자. 이거 나왔기 때문에 펜타킬 올라프로. 이핑님 빨간 거 뭐임? 적을 호되게 혼내줬다는 뜻입니다. 어, 님은 저를 만났으니 운이 좋으신 겁니다. 오케이. 일단 방관룬이 좋겠지? 아니야, 올 AD로 하는 게 낫겠다. 이걸로 가고 형씨로 가? 알았어, 형씨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탑립은 이걸로 가는 게 낫겠어. 좋아 좋아 좋아. 해물령은 어떤 여자가 이상형이에요? 그냥 여자. 원래 2007년도 뭐 2008년도 2009년도 2011년 때는 뭐가 눈이 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8년 동안 혼자기 때문에 여자. 한경대 선배님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저는 한경대를 졸업하진 못했고요. 지금 재적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라고 쉽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학번 높은 한경대 다니던 사람이 선배라면 저도 선배입니다. 이거 전멸 말고 이거 내가 유치해야 될까? 이 컨은 뭐 들었지? 상혁이 잠깐 문자로 물어볼까? 아 문자보다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니까 저 상혁이는 뭐 들었었죠? 저기서? 롤드컵에서? 유채화? 아 그럼 나도 유채화 가면 되겠다. 오케이. 아 지금 뭐 연습생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로 문자고 그러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 근데 꼭 문자를 답변을 하더라고. 아무리 바빠도 뭐 롤모델이라나 뭐라나 내가 아니 뭐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 텔들라고? 아, 알았어 너는 텔드는구나. 나는 점화드는데 그게 한 가지 다른 점이네 나랑. 텔드세요 아저씨야. 아 그 아저씨란 말이 날 등 돌리게 했다. 안가 점화들 거야. 아 싫어 싫어 싫어. 뭐? 텔미 아 그래? 아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또 흥겨운데. 알았어 알았어 텔 갈게. 그래 저렇게 나를 설득을 해야지. 어? 습격자 해달라고? 없어 습격자는. 저 펜타키라고 형씨 올라프밖에 없어. 형씨 올라프랑 이거밖에 없어. 두 개 둘 중에 골라야 돼. 카서스. 아 카서스 정글이네. 카서스 정글이야. 멸종했다고 알았는데 어? 저 멸종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더 남았네. 아 내가 이거 겨우 멸종시켰었는데 한 마리가 살아있었어. 아 클났어 클났어. 카서스 정글이야. 아 빨간 테두리는요 저 명예적이 명예적 리본이라고 해서 잠시만요